아, 예, 연타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오늘의 메뉴. 비빔 냉면과 연탄 불고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뇌물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뇌물이 왔습니다. 어, 경포 안 뿌렸어요? 아, 진짜로? 제거 쏠게요. 죄송합니다. 진짜 안 썼나요? 아, 제거 썼습니다. 아니, 어디 갔었지? 자, 일단 뭐 음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길이가 굉장히 길군요. 냉면을 먹을 때는 계란을 먼저 먹으라고 배웠습니다. 그게 몸에 더 좋다 그랬습니다. 계란은 역시 계란 맛이로군요. 이번엔 고기를 같이 올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예, 재즈 음악입니다. 아,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리할 시간이 없습니다. 아, 이것은 비빔 냉면입니다. 아, 다 먹을 수 있을까, 근데? 아, 근데 맛은 괜찮거든? 근데 뭔가 짜요. 엄청 짜다고 하긴 좀 그렇고, 짜. 짠걸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짜. 짠 편입니다.
일반적인 비빔냉면에다가 짬을 더하면 딱이 맛이 될것 같은데. 12,000원이에요. 배달비는 따로 적혀서 안 오는구나. 아, 배달비가 공짜구나. 아닌데 900원 있었는데. 넣었다. 12,900원. 배달비 900원 있었던 것 같은데? 아, 이거 오른손입니다. 좌우만 전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오른손으로 보이나? 오른손으로 먹어드릴까요? 안 될 것 같습니다. 젓가락질 이쪽 안 됩니다. 아, 명팔리는 소리가 너무 크다고요? 그렇습니까? 아, 이거요? 이벤트로 공짜로 해주는 거지. 그런 그거야. 요새 이벤트 공짜로 가끔씩 해줘요. 그렇게 하고 이제 많이 팔리면은 그때 이 배달비를 집어넣지. 이해하셨나요? 요새 배달비 공짜 가끔씩 있어. 근데 이제 맨날 시켜 먹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지면은 배달비가 붙어있더라.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? 저만 경험해 봤나요? 아, 안 됩니다. 요즘 위험한 세상에 학생 밖에 안 나갑니다. 요새 세상은 무서워서 안 됩니다. 아, 이거 연탄불고기입니다. 연탄불고기와 비빔냉면입니다. 아, 외출이라니요. 저는
나간 적이 없습니다. 예. 연탄 말고 연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 라면이야. 아, 라면 나 요새 두 개 먹기 힘들더라. 아 옛날엔 세 개 먹었는데 요새 두 개 먹기도 힘들던데. 아 저요 하루에 한 끼 그렇게 뭐 정해놓은 건 없고요 그냥 배고프면 먹습니다. 아니 무가 몇 개 없는 줄 알고 하나씩 올려 먹었는데 무만 나오네요. 아, 예, 연탄 불고기의 비빔 냉면입니다. 어? 아, 삭발이요. 관심 받고 싶어서 잘라봤습니다. 예. 먹방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초코요.